자, 우리나라 선수 너무 착하다. 제가 너무 부족했다. 팀을 이끄는 데 있어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던 토너먼트였다 같고, 많은 선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성적을 내지 못해 선수들과 팬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대단해. 그러면 에메르송 노야를 센터백에 쓰는 포스테코글루는 나가 죽어야 되겠네. 나는 여기서 한번 반론해 볼게요. 이거 찍어봐. 이거 찍어봐. 야, 그거야. 너 오랜만에 만만했다. 에메르슨 로얄을 센터백에 쓰는 포스테코글루는 나가 뒤져야 돼? 그럼 포스테코글루는 프리미어 감독 왜 하는 거야? 야, 나도 요수는 생각 못 했는데. 야, 너 오늘 또 그렇겠다. 그냥 민재 이렇게 있을 때, 야, 민재야, 차좀 그만해라. 뭐 이럴 수 있고, 민재가 할 때마다 한 번씩 차, 차, 차할 수는 있어. 몸풀 때 옆에서 막 차! 이게 뭐야, 이게. 놀고 있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야. 놀고 있는 거죠. 그게 사관 같다고 신난 거 아니야, 지금. 진지한 모습을 단 한 번을 보여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지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줘야지.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질 않는데 당연히 화가 나지. 요르단 감독, 한국을 너무 존중할 필요가 없었다.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면 득점할 걸 알았대잖아. 잡밥이었다는 거잖아. 아니, 수반이 형은 경기 끝나고 요르단 감독 존중해주는데, 요르단 감독은 그냥 뭔 존중이야. 네가 존나 못하지 하고 그냥 주먹으로 그냥 스키니가 끼고 그냥 때려버리네. 수만이 형은 웃으면서 상대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르단 감독은 스키장갑 끼고 그냥 스키장갑으로 그냥 뺨을 그냥 개세게 때렸네. 와, 후세인 아모타 요르단 감독이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꺾은 뒤 너무 존중할 필요 없는 팀이었다. 선수들에게 한국이 강하다고 움츠러지 말라는 메시지를 거푸 강조했다라고 한다. 정말 잘했다, 감사하다, 결승전에 올 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 모든 이에게 축하를 보낸다. 선수들은 영웅 경기력을 선보였다. 모두 힘을 합쳐 승리했다. 칭찬은 앞으로 더 발전하는 동기부여를 활용하겠다. 100%가 아닌 선수들을 데리고 대회를 준비했다. 우리는 인프라에 투자하고 훈련 환경에 투자하고 선수들도 높은 수준에 뛰어야 한다. 유소년도 발전해야 한다. 오늘 승리는 몇 년간 이루어진 투자의 결실이다. 자, 몇 년간 이어진 투자의 결실이래죠. 들으셨죠, 축구협회님들. 한국, 일본을 보면 유럽의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표팀을 강화하는 걸 알 수 있다. 요르단도 유럽 정상급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배출할 수 있다. 하나씩 블록을 쌓아가야 한다. 한국을 두 번 상대했다. 다들 한국이 어떤 팀인지 잘 안다. 상대를 필요 이상으로 존중할 필요는 없다. 다섯 개의 통계를 들여다봤다. 한국은 8실점으로 허용을 했고, 우리가 또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공격수가 뛰어나지만 우리는 전반에만 다섯 번의 기회를 만들었다. 후반 첫 공격에서 골을 넣을 수 있었다. 클린스만 한국 감독이 1대1 싸움에서 패배했다고 평가했다. 결승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감독 선수들은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요르단 국가대표다.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 조별리그와 첫 경기와 달랐다. 그때는 2대1로 비겼다. 상대를 필요 이상 존중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상대의 능력이 뛰어나지만,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수들은 뛰어나지만 어차피 팀은 팀으로서는 잡밥이라는 거예요. 상대 능력은 뛰어난데, 그러니까 선수들은 뛰어난데 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망가진 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효과적으로 특정 영역에서 상대 공격수를 봉쇄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선수들에게 필요 이상 존중할 필요가 없었다고 조심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말을 했다. 오늘 우리는 잃은 게 없는 팀이었다.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활용하고 매 순간을 즐기면서 경기에 임했다. 선수들이 집중했고 기회를 잘 활용했다. 오늘 솔직히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다.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기로 했고, 우리는 능력 있는 팀이다. 다섯 경기에서 여덟 골을 허용한 팀을 상대로 하니까 그 약점을 공략하기도 했다. 한국은 쉬운 상대가 아니다.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 있다. 하지만 투지 있게 수비하고 특정 영역에서 압박하기로 한 게 잘 먹혔다. 클린스만 감독은 좋은 지도자다. 그와 한국 선수들은 존중한다. 우리가 더 효과적인 팀이었다. 야, 마지막에 스마니 형 또 맥이네. 마지막에 맥이네, 이거 마지막에. 아, 너무 착해. 감독님 선수단 말고 저만 질책해주세요. 주장 손흥민은 끝까지 모두를 감쌌다. 주장답게 모두를 감쌌다. 윌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가장 먼저 너무 속상하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는 스포츠인데 저희가 부족해서 진 것은 사실이다. 요르단이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 정말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진짜 인터뷰를 너무... 자, 우리나라 선수 너무 착하다. 제가 너무 부족했다. 팀을 이끄는 데 있어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던 토너먼트였다 같고, 많은 선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성적을 내지 못해 선수들과 팬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치, 이거 봐. 체력 문제 나올 수 있었는데, 체력 문제는 저희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변이다. 맞지, 체력 영향은 문제 없어. 이거는 우리가 못 올라가는데 뭐 체력이야. 너무나 중요한 경기이다 보니까 약간의 경험 부족과 긴장감이 있었다. 앞으로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선수들이 많이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좋아했을 텐데 저한테 질책하시고 저희 선수들은 정말 잘했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냥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안타깝다. 월드컵을 다 뛴 선수들이 반이 넘는데 다 월드컵 뛰었는데 서령우 빼고 김태환 빼고 김태환은 월드컵을 갔고 서령우 빼고 어떻게 보면 월드컵 다 뛰었는데 경험이 부족한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스만이 형 감싼 거야. 아 이거 봐.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클린스만 감독이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을 받자 클린스만 감독은 옹호했다. 손흥민은 내가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클린스만 감독님이 나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은퇴할 것 같다니까. 아 내가 이거를 사우디전과 내가 호주전에 느꼈다 그랬잖아. 제가 괜히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거나 이거 진짜 관심 있게 보거나 그 표정이나 이 제스처를 보면 이런 게 느껴진다니까. 이강인 지금은 당장은 선수 감독님 질타할 시기가 아니다. 누굴 질타해야 돼? 이강인도 이랬어요. 질타하고 싶으면 날 해달라. 어느 선수나 감독님을 질타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건 스팀이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질타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아 진짜 착하다 씨. 그래서 나 같은 유튜버가 필요한 거야. 모두가 좋아할 때 모두가 신났을 때 나처럼 욕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내 자리야 이게. 악역이 있어야 돼요. 악역 없이는 승리는 못합니다. 기분 좋게 절대 정상에 올라갈 수 없어요. 좋다 좋다 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 멤버 좋은 데가 맨날 우승만 하지 감독 없어도. 아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솔직히 너무 착하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착하다. 저는 오늘 경기 보고 확신해요. 제가 이번 경기까지는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경기로서 확신해요. 내가 감독했으면 더 잘했어. 적어도 좋은 축구는 보여줬어. 아니 그냥 이 요르단전만 요르단전에서 적어도 슈팅 몇 개는 했겠지. 이걸 어떻게 못해. 강인이 데리고 희찬이 형 데리고 손흥민 데리고 유스팅을 어떻게 못해. 요르단 상대로 뭐 반다이크가 서 있었어? 아니 수비수에 뭐 반다이크 있었어 오늘? 아몬스였어? 여러분들 교체 언급하면서 양현준 넣고 하는 거 보니까 크리스만이 분명히 잘할 것 같다. 그 다음에 3백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박영우 사이 껴서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클린스만 후에 좋은 분석관들이 있고 좋은 코칭 스태프들이 몇몇 있으니까 변화하는 게 보인다. 클린스만이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고 성장하는 게 보인다. 그러면서 좋은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계속해서 이 감독은 안 된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악성 댓글 여론들이 결국에 여기로 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지니까 또 클린스만을 잘라야 된대요. 소신발언을 하겠대요. 클린스만 전술이 없대요. 변하는 게 없대요. 근데 많은 여론은 모르겠어요. 예, 많은 여론은 또 그렇게 가더라고요. 저는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김진수 선수도 울고 다 울죠. 왜냐하면은 김진수 선수 입장에 제가 선수를 해봤지만 김진수 선수는 이번 대회 때 참 많이 방에서도 많이 힘들어했을 거예요. 선수들이 1인 1실 쓰잖아요. 김진수 선수가 만약에 마음이 여린 선수라면은 홀로 방에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아파서 못 뛴 거 말고는 대표팀 내에서 그렇게까지 분란을 일으키거나 못했던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자기를 안 써준다? 김진수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와 함께 지금까지 대표팀 생활하고 함께 월드컵을 나갔던 친구들은 다 뛰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뛰었죠. 김영호 선수도 결국 막판에 주전 잡았죠. 지금까지 함께 대표팀을 해왔던 선수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다 쓰는데 그리고 같이 아파서 같이 재활하고 같이 복귀했던 황희찬도 주전을 찾죠. 근데 자기만 안 쓰잖아요. 몸 상태가 나쁜 게 하나도 없는데 김진수 16강 때부터 아픈 데 하나도 없었고요. 몸 다 올라왔대요. 저희가 서령우 선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령우 선수 좋은 선수고 잘해요. 잘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그냥 저희 채널에서 계속 말해왔던 거는 오버리픽 나갈 때 속도감이 없다. 그리고 사이드에서 왼발 정발잡이가 아니다 보니까 크로스가 양질 크로스가 못 올라온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김진수 선수의 경험이나 김진수 선수가 대표팀에 들어왔던 이 횟수가 몇 번이나 더 많겠어요. 서령우 선수보다 훨씬 더. 그리고 김진수 선수 잘 뛰어요 여러분. 근데 자신을 단 1분도 안 뛰켰잖아요. 물론 뭐 감독 입장에서 안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서령우 선수 써서 계속해서 이겼으니까 올라왔으니까. 아 그래서 김진수 선수 입장에서는 좀 많이 화가 날 수가 있죠. 그리고 막 이런 댓글도 달려요. 이런 댓글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댓글이냐면은 여기 보세요. 도대체 어떤 정신세계로 살면은 이런 댓글을 쓰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런 댓글이 아니라 이런 글을 쓰는 건지. 아 난 좀 신기해요 가끔. 그리고 그 3백 저희가 예상한 거 있잖아요. 오늘같이 알타마리처럼 빠른 선수 있으면은 우리 뒤에다가 3백 서서 김태환을 넣는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
김태환을 넣어서 우리가 막아내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이치냐면은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맨날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여론이랑 여론이 바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나라면 김태환을 중앙수비수로 기용한다 했다가 너가 그러니까 코치를 못하지 핫도그나 쳐 드십시오. 피파 온라인에서조차도 김태환은 센터백 안 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타마리 제대로 막아냈나요? 키키키키 웃고 갑니다. FM이나 쳐해라. 뭔 뇌절이냐 이 새끼는. 지랄하고 있네. 차라리 손흥민을 센터백에 세우라 해라.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뭔 중앙수비수 김태환이야. 미친 발언하네 저 새끼는. 피파하냐 선출에다가 K4 코치까지 한 놈이 추갈모 피파충이나 다를 게 없냐. 저 새끼 최대 업적이 세미프로 13경기 무패행진 키키키 선수로 지도자로 이룬 것도 일도 없고 이룰 사이즈도 안 나오니 한다는 게 축구 레카질. 그냥 우리는 지도자의 시선으로 보는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론 안 보고. 대단해. 그러면 에메르송 노야를 센터백에 쓰는 포스테코 쿨루는 나가 죽어야 되겠네. 나는 여기서 한번 반론 해볼게요. 이거 찍어봐. 이거 찍어. 야, 그거야. 너 오랜만에 만만했다. 에메르스 로얄을 센터백에 쓰는 포스테코 골룬 나가 뒤져야 돼? 걔는 그럼 포스테코 골룬은 프리미어 감독 왜 하는 거야? 야, 나도 요수는 생각 못했는데. 야, 너 오늘 똑똑했다. 아니, 로얄을 센터백에 왜 쓰는 건데 그러면은? 김태환 쓰면 쓰리백에 쓰면 뇌절이라고? 상황에 맞게 쓰는 것도 하나의 명장이에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진짜 우리의 경험상 우리의 생각을 얘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너네가 렉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네가 무슨 뭐냐 좀 이게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진짜 렉하들은 막 손흥민 열애설, 있지도 않은 열애설을 막 해가지고 명예훼손 시키고 이강인 선수 막 명예훼손 시키고 이게 명예훼손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거가 이게 대표팀이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영상 올리자마자 신나가지고 물론 저희 채널 봐주시고 오랫동안 저희를 사랑해주신 분들이 깊은 댓글을 써주신 것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적어도 댓글을 써주실 때 저희를 응원하고 저희가 좀 더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은 이유를 확실하게 적어주면서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는 댓글을 쓰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댓글의 70% 80% 이상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댓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댓글 쓰러 달려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좀 신기해요. 저는 오히려 저희에게 좋은 그 피드백을 주시는 댓글들은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왜 그걸 못 받아들이면은 저희가 이상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 클린스만 감독님 신뢰를 잃었다는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얘는 고아 유튜버냐. 아, 대단해요, 저는. 근데 뭐 솔직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면 돌파하는 방법은 저희가 더 좋은 지도자가 돼서 저희가 또 좋은 팀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은 당연히 여론은 돌아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팀을 이끌 것이며 이런 애들이 어떻게 지도를 하겠냐. 그러니까 K4 딸이지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죠. 인정을 해야 되고 쇼앤프루브를 해야죠. 스탠스를 바꾼다는 게 참 이게 교묘하게 바꿔요. 예, 네, 그게 막 이렇게 대놓고 바꾸는 게 아니라 영리하시게 바꿔요. 네,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그 뭐라 그러죠? 아까 그 댓글 보니까 네. 그거 있더만 이 새끼 최고 업적이 13경기 무패라고 하는데 네. 그 13경기 무패를 그 많은 팀들 중에 네. 제일 거지 구단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으로 치면은 말레이시아에서 이 대회를 8강까지 4강까지 올려보시면은 아니, 제일 그 리그에서 거지 같은 구단 중 하나들이었어요. 제가 항상 갔던 구단들은 그 거지 같다는 건 돈이 없는 구단들이었어요. 다 다른 데는 승리수당 100만원 걸 때 우린 승리수당이 20이에요 다른 데는 심지어 우리랑 경기를 하면요 우리가 강팀이 되다 보니까 승리수당을 더블로 쳐요. 단장님들이 100만원짜리 경기를 200만원을 걸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1-2 싸움인데 아 오늘 20만원이 아니라 25만원이라도 해주면 안 되냐면 갓 20이에요 이 팀 데리고 13경기 무패 해보세요 한번. 아 근데 상처는 솔직히 크게 안 받는 게
그냥 스트레스는 좀 받을 수 있어요. 저런 막 말도 안 되는 고하냐 이런 댓글 보면은 아, 이 사람 진짜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닌 이상 그리고 오늘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셔서 안 들어온다는 거 그게 좀 신기할 뿐이에요. 저희는 4강의 한계인가 봅니다. 4강이면 많이 간 겁니다.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뭡니까? 스틸리케 시즌 2가 아니라 스틸리케보다 못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클린스만 자진 사퇴 안 하죠. 여러분 여러분한테 당장 매달 몇 천만 원씩 통장에 꽂아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주는 일을 왜 그만두겠어요. 심지어 출근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경기 있을 때만 와서 잠깐 우리나라에 거주만 하면 되는 조건인데 누가 여기까지 그런 일 하는데 사퇴하겠어요. 어느 누구도 솔직히 사퇴 안 해요 여러분. 4강 갔는데 클린스만이 김민재 따라하면서 막 야 뭐 하는 거야 감독이. 그거 뭐 분위기 좋다 하던데 사람들이. 어? 클며든다라는 댓글이 그 영상이 제일 많이 달리던데. 그거 보고 아 클린스만 명장이다 이 사람 귀엽다 하는데 아니 감독이 귀여우면 어떡하냐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감독이 무슨 민재 따라하면서 야 그러니까 그냥 민재 이렇게 있을 때 야 민재야 차 좀 그만해라 뭐 이럴 수 있고 민재가 할 때마다 한 번씩 차 할 수는 있어. 몸 풀 때 옆에서 막 차 이 뭐야 이게 놀고 있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야. 놀고 있는 거죠. 그게 4강 갔다고 신난 거 아니야 지금. 진지한 모습을 단 한 번을 보여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지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줘야지.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질 않는데 당연히 화가 나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규성 선수를 욕먹게 한 것도 클린스만이에요. 맞아요. 제대로 된 롤도 안 주고 호주전에 그 선수 옆에 가서 헤딩 붙이는데 조규성이 어떻게 잘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다. 조규성이 못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잘했다고는 안 해요. 오늘 패스미스 한 거 보고 실망했어요. 근데 조규성이 그렇게 되게 만든 게 클린스만이에요. 잘할 수 있는 롤을 안 주는데 어떻게 잘해. 벤투 때는 월드컵에서 골 넣었잖아.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막 선수를 보호한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루과이전에 우리가 미드필드 싸움에서 안 밀린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 대고 지금 황인범이 이번 대회 욕 많이 먹고 있잖아요.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프죠. 조규성 선수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김진수 선수가 제일 가슴 아파요. 저는 김진수가 제일 가슴 아파요. 난 솔직히 나도 김진수가 마음 제일 아파. 나는 진짜 고참으로서 그 티는 못 내고 선수들 앞에서 더 격려를 하고 물 줄 때도 제일 먼저 뛰어나서 물 챙겨주고 있더만. 왜냐하면은 자기가 고참인데 거기서 토라진 모습 보이면 이 팀 분위기가 흔들리잖아요. 망가지잖아. 그래 그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경기 못 뛰고 슬퍼도 짜증나도 말 안 하는 거야. 물 줄 때 손흥민이 골 넣거나 우리가 골 넣을 때 제일 먼저 달려 나오는 게 김진수도만. 근데 고참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정도 퀄리티가 되는 저 정도 커리어가 있는 선수들이라면은 오히려 이 팀에서 요르단이 여러분 오늘 한 명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얘네가 26명인데 25명이 지금 있거든요. 고참 중 한 명이 자기 게임 안 뜯긴다고 갔어? 빡쳐서 감독이랑 맞짱 뜨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 요르단이 그랬어? 네. 공격수 보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알라이마트랑 똑같은 자리래요. 근데 걔를 안 썼대. 걔가 나름 대표팀에서 입지가 있었던 고참이래요. 옛날부터. 근데 걔 안 썼다고 감독이랑 싸우고 집에 갔대요. 그래서 자기 갔네. 성적 내잖아. 네, 그래서 25명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참인 김진수 선수가 후배들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색 안 하고 결국 마지막 떨어지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리고 이제 다 감정이 나오잖아요. 이쯤 되면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김문환 어디 갔냐고. 큰우 형 어디 갔냐고. 왜 나 우리 아니 뭐 세대교체도 안 했잖아. 결국 김영권 썼잖아. 결국 정승현보다 김영권이도 주축으로 기용 당했잖아. 큰우 형 왜 안 데려와 이 대회에. 내가 가장 말을 많이 했던 게 큰우 형이야. 뭐 김문환 오케이야. 김문환까지는 오케이라고 쳐. 큰우 형을 왜 안 데려와. 그건 맞잖아. 좀 많이 아쉬워요. 이해가 좀 안 가요. 아니 도대체 우리 그 벤투의 주역들을 왜 이렇게 안 써주는 거야. 박지수 선수 안 데려온 건 오케이예요. 왜냐면 김영권, 정승현, 김민재로 커버가 됐으니까 굳이 박지수 안 데리고 온 걸로 막 태클을 계속 걸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 박지수 왔으면 잘했을 거예요. 오늘 같은 경기에서 김민재 빠졌을 때 박지수가 들어왔지? 환상적이었을걸? 근데 큰우 형은 제발 찾지 말아요 이런 식 하시는데 큰우 형이 자진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안 뽑힌 거예요. 큰우 형이 대표팀 은퇴합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렇죠. 감독이 안 뽑은 거야 감독이. 근데 아직 막 김주성 선수랑 김지수 선수를 섣부르게 못 쓰거든. 한 번도 안 썼잖아 이번 대회에. 그럼 박지수 데리고 왔어야지. 심지어 뭐 문선민 이런 선수를 또 이번 대회 때 한 번을 못 뛰었어요. 문선민 선수 어차피 뭐 애초에 클린스만 감독이 많이 쓴 선수는 아니니까. 아 근데 제일 어이가 없는 게 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황희찬 뺀 게 난 진짜 제일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좀 더 뭐 스피드감 살리고 싶었다 이런 거였으면 이해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지도, 그러니까 클린스만이 교체를 할 때 누구와 얘기를 해서 바꾼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저희가 지금 차기 감독을 논할 때가 아닌 게, 이 사람 내보내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위약금만 몇십억이에요. 네, 김코치. 네. 클린스만 교체 못하는 거 이제 알겠지? 아니, 저도 잘한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놀리려고 한 거예요. 그 양현중 카드 난리쳤잖아. 근데 우리 채널에서는 양현중 카드에 대한 영상을 안 만들었거든요. 조회수 먹으려면 양현중 들어와서 양현중 진짜 잘한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저희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심상 그 얘기는 못하겠다. 양심상 그 얘기를 못하겠고, 양현중 카드 눈 거 가지고 양현준 존나 잘했다 이 얘기를 저희가 안 한 게 책임 회피성 교체였거든요. 책임 회피성 교체예요. 아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양현준 눈 거예요. 근데 양현준이 잘한 거예요. 좋은 선수인 건 맞아요. 근데 그날 교체는 저희도 놀랐잖아요. 그냥 이제 얻어 걸린 거라니까. 뭘 교체는 잘한다야. 나는 딱 첫 경기까지는 교체 잘한다는 생각을 했어. 김태환 딱 바로 넣었을 때. 김민재 빼고. 이기재 빼고. 김민재도 빼고. 그 김민재 흥분하니까 빼고. 근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옐로우 카드 안 턴 거 보고 실망 많이 했어요. 유튜버들도 옐로우 카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결국 그 부메랑이 오늘 김민재가 못 뛰는 걸로 돌아왔잖아요. 오늘 김민재가 뛰었잖아요. 알타마리 그 골 중에 하나는 막았을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더 빌드업도 더 잘했을 거고. 우리가 공격을 더 잘했겠지. 네. 왜 답답하면 민재가 치고 나가니까. 오늘의 페인이 김민재다라고는 생각하고 싶진 않은 게, 애초에 이 팀은 전술과 전략이 없는 팀이었기 때문에 클린스만이 한국인이었어도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아, 다른 채널은 안 할걸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그 신태용 감독님들도 비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채널 했으면은 4강 갔으니까 막 대놓고 클린스만 비판 안 했을 거예요. 한국인이었으면. 안 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못해요. 쉽게 연계돼 있어가지고 절대 막 이 아저씨 웃는 거 가지고 뭐라 못하는 게, 전화 한번 오잖아요. 어디선가 만나야 되거든. 축구계에서 결국 유튜버가 위상이 높겠어요? 감독이 위상이 높겠어요? 감독이 위상이 높겠죠. 말 절대 못해요. 근데 저희 채널은 하잖아요. 왜? 어쩔 수 없잖아. 말은 한국 축구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무섭거나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면 한국 축구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나 김구치가 얘기해요. 이제 너무 흐름 안 보는 거 아니냐. 아,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초치냐. 나한테 맨날 그래요. 형 쌤은 그냥 순탄대로가 보이는데 나한테 항상 하는 말 중 하나가 그냥 무난하게 가면 안 되냐라고 하고, 저한테도 맨날 댓글러들이랑 굳이 반응 안 하시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제가 김코치한테 항상 얘기해요. 나는 유튜브로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없고 나는 똥인지 된장인지는 확실히 보여주고 싶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버가 잘 되려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게 바다에 있는 배처럼 물이 이렇게 기울면 이렇게 가면 되고요, 이렇게 기울면 이렇게 가서 중심만 계속 잡으면 돼요. 그 말이 뭐냐면은, 양현진 교체 잘했고 사우디전에 뭔가 좀 장점이 보인다, 그럼 오늘같이 이렇게 분위기 좋은 날 초치지 말고 좋은 영상들을 만들면 돼요. 클린스만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 내일 당장 조회수 10만 이상 터지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희 채널에서 만약에 황인범 딱 썸네일 걸고 미드필드? 물음표 딱 썸네일에 존나 크게 둔 다음에 황인범 이빠이 까잖아요? 내일 한 조회수 그 까는 것도 인신공격이 아니라 그냥 경기력 가지고만 까도 깔 수는 있지. 황인범을 예를 들면 미스한 거 다 캡처해가지고 까고 막 이러면서 만약에 까잖아.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회수 존나 먹어요. 그리고 12시 15분에는 박용우 선수 까는 거. 12시 15분에 박용우 올리고 5시 15분에 조규성 올린 다음에 왜 들어오냐. 네, 5시 15분에 정승영과 김영관. 진짜 내일 조회수가 한 150만 찍혀요. 근데 그 선수들 까고 싶지 않은 게요, 보이잖아요. 이게 선수들이 실수한 것도 있지만 좋은 점수를 해서 못 뛰는데 우리가 그 선수들을 까서 이득이 게 뭐 있어요? 10만 되는지 보여주세요라고 했는데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 게 증거가 있어요. 저희가 인신공격 같은 걸 하나도 안 했고 그냥 이 선수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 보세요. 조회수 19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니즈들이 있어요. 아니, 조회수 19만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진짜 유튜브 대박날 수 있어요. 우리도 조회수 잘 나올 자신이 있어요. 야, 이것만 주구장창 해도 이렇게만 돼요. 주구장창 하면 돼요. 페리시치 토트넘에서 내일 경기했는데 존슨이 존나 못하죠? 존슨 죽이는 영상 올리면 돼요. 존슨 손흥민에게 도움 안 돼. 이렇게 제목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거기 악플 존나 달리고 막 그냥 존슨 욕하는 거 개달리면서 조회수 존나 떡상을 해요. 그래서 뭘 얻어 내가. 내가 나중에 그 선수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 선수들을 실제 라이프에서 만났을 때 내가 그 선수들이 나한테 뭐라 하면 내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어요 지도자로서? 한마디도 못해요. 떳떳하지가 못하잖아. 그냥 내가 조규성에 대해서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는 떳떳한 게, 만약에 조규성 선수가 날 만나는데 저 너무 비판 많이 하시던데요?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저는 조규성 선수 좋아한다. 그냥 축구적으로 보이는 것만 얘기한 거다. 저는 이래요 성격이. 진짜 진짜 일반인 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은 괴리감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김태환 쓰리백에 눈다, 스위퍼로 눈다 하면 욕 개쳐먹는 게 맞아요. 근데 감독이면 그 성격 해봐야 되는 게 아까 얘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치면 에메르슨 로얄 센터백에 쓰는 포스트 구글로는 대가리에 총 맞은 거냐고. 진짜 총 맞은 짓이죠. 로얄이 솔직히 잘한 것도 아니고 그 전까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황로엘 중앙수비수에 썼잖아요. 그럼 중앙수비수에 쓰는 포스테코글루는 대가리 총 맞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면은 전술 가고 여기서 하면은 K4 다리가 되는 건지 이해는 안 갑니다. 다이어를 버리고 로얄을 선택했잖아요. 센터백에 포백을 뛰는데 왜겠어요? 전술적으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황인범 선수 이번 대회 솔직히 못한 건 맞아요. 저희가 못했다는 걸 잘했다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실책성 패스도 많았고. 많았어. 맞아, 그건 맞아. 그리고 이전에 황인범의 모습이 많이 안 보였어요. 그건 맞아. 근데 그 이유는 솔직히 명확히 보여요. 왜냐면은 우리가 너무 이 축구 자체가 황인범이랑 박용호 선수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축구를 해요. 그러니까 4-2-4잖아요 전술이. 4-2-4도 아니야. 뭔지 모르겠어. 그냥 4-2 4 이런 느낌이야. 이 축구에서 미드필더들이 어떻게 잘해? 나 진짜 궁금해. 조기 축구에 나가도 여러분 이딴 전술 주잖아요. 욕해요. 아 씨, 이게 뭐냐고. 우리 미드필더들 뭐 없다고. 큰일 나라고 하냐고. 네가 미드필더 와서 뛰어보라고. 씨발 뭐 공격 갔다 수비했다가. 홍민 형이 피지 때에서 한 말이 있잖아요. 마 이게 조척이가. 조척도 아니고. 그러니까. 황인범이 제일 힘든 자리 중 하나예요. 저희도 여러분들 때문에 위로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 때문에 되게 행복한 아시안컵이었어요. 솔직히 이번 아시안컵 저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는 모든 경기가 다 재밌었어요. 솔직히 아시안컵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갔기 때문에 재밌었던 것도 맞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 또 기적이란 단어 쓰면 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 감독님과 4강까지 온 게 기적이에요. 16강에서 집에 갔었어야 될 수도 있고 3위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3위까지 통과하는 게 아니었잖아. 네. 잘하면 조별리그 탈락할 뻔했던 팀이에요. 미안하지만. 근데 이거 공동 3위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3, 4위전 또 해야 돼요? 아 그냥 끝나. 3위는 없어. 3, 4위전 없어. 아. 조별리그에서 탈락 안 한 게 다행이에요. 아 내일 카타르랑 것도 중계하죠. 아 해야죠. 뭐 이란 저는 이번 대회 이란이 우승할 것 같긴 해요. 야 난 요르단 했으면 좋겠던데. 요르단이 잘하긴 하는데 중동 팀끼리 만나는 거잖아요. 이란이 저거에 대한 이란 감독도 은근히 머리가 똑똑해요. 일본한테 후반전에 그렇게 하고 보면 어떻게 부셔야 되는지 맞아, 알잖아. 그건 맞아. 그건 맞는 거 같아. 그래서 명장과 명장과의 대결이라서 알타마리를 막을 생각을 하고 나올 거예요. 오늘 모드리치가 그 자리 와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모드리치 오잖아요. 전만년 뛰고 나갈 걸요. 나 비행기 타고 집에 가요. 씨발 이 뭐냐고 이거. 꺼지라라고 감독. 안젤로티랑 명장들한테 아니 안젤로티 보고 많은 그러니까 그 여러분 그건 많아요. 안젤로티도 덕장이라면서 그 클린스만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치면은 클린스만 감독이 적어도 레알 마드리드나 팀을 이끌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해본 적이 있냐라는 거를 전제로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그래 미넨에서 우승도 못하는 사람인데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지도자들은 우리가 여러분 무조건 덕장으로만 볼 수가 우리가 웃는 얘기로 클린스만은 그 안젤로티는 덕장이라 하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축구 스타일이 있어요. 절대 덕장 오로지 막 이렇게 박수 맞히는 감독이 아닙니다. 안젤로티가. 그러니까 클린스만이랑 지도자 레벨로 봤을 때는 평가할 수가 없는 레벨에 있는 사람이에요. 둘을 같은 선에 넣으면 클린스만이 안젤로티인데 빤 맞아요. 만치니가 왜 승부차기 전에 집에 들어가겠어요. 내가 클린스만한테 지는 게 쪼가리인 거야. 개빡치는 거야. 아니 만치니가 가만히 있다 왜 들어가겠어. 저 인간한테 내가 지는 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가서 뭐 립서비스로 끝난 줄 알았다라고 얘기는 했죠. 나 알고 들어가는 게 무슨 뭐 끝난 줄 알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축구 뭐 일리는 해요 그 사람이. 아 스마니 형한테 지는 게 똑같은 거야 그냥. 웃으면서 인사 이거 받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스마니 형이 웃으면서 악수해야 되잖아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자기는. 문도구 취해 너 취한 게 아니라 이 새끼가 존나 맞는 말을 너무 오랜만에 많이 하고 있어. 그리고 이재성 선수에 대한 비판도 가끔 보이는데 저는 이재성 선수는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참 이게 축구를 보다 보면은 여러분 눈에 안 띄는데 많은 일들을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가 있어야지만 성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재성이 이번 대회 때 오로지 희생만을 거의 많이 했지 본인이 뭐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많이 한 적은 많이 없어요 솔직히. 그건 맞아.
누군가가 나가서 비어있는 자리를 이재성이 가서 메꿔야 되고 누군가가 수비 안 하는 곳을 이재성이 메꾸러 가고. 난 오늘 제일 슬픈 게 또 아시안컵 하면은 주제곡이 있잖아요.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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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너무 슬퍼. 그러니까 저희가 적어도 유효시팅만 나와도 이거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올리려고. 우리 팀이 이길 것만 같거나 우리 팀이 뭔가 따라갈 것만 같아도 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네 여러분, 손흥민 지금 되고 있어요. 이제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야 으야 이야 이래야 되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그거 자체를 못했다는 게 진짜 젖 같아요. 가슴이 아픈 부분이죠. 그 취한다 한 잔 두 잔 눈물 잔. 또 한 잔 먹어야겠다. 네. 슬프다. 근데 난 솔직히 슬프지도 않은 게 난 진짜 4강까지 온 게 기적이라 생각하거든. 아, 이것 또한 대단한 일이에요. 스만 형한테는 이거 성적이에요.